생강이 제철이다. 겨울맞이 생강청 만들어봤다. 감기나 추운 겨울에 따뜻하게 먹으면 좋을 것 같다. 생강은 까기 쉽게 덩어리를 분리했다. 물에 3번 씻어서 모래를 빼줬다. 양파망에 넣고 비비면 잘 까진다고 해서 해봤다. 잘 안 돼서 숟가락으로 그냥 깠다. 다시 물에 3번 깨끗이 헹궈서 물기를 빼줬다. 대추 20알도 씻어서 물기를 빼줬다. 키친타월 깔고 대추의 수분을 제거하고 생강도 최대한 수분을 제거했다. 그 다음 생강은 모양대로 얇게 슬라이스 했다. 썰 때마다 올라오는 생강향이 좋았다. 그릇에 켜켜이 담고 대추는 돌려 깎아서 씨를 빼고 살짝 굵게 채썰어 줬다. 그릇에 담아서 꿀 1kg을 뿌려줬다. 위아래로 대추와 생강을 잘 섞어주고 실온에서 하루 숙성 후 다시 한번 뒤집고 냉장고에 넣고 일주일 후에 먹으면 된다고 한다. 추운 겨울에 한 잔씩 하면 감기 걱정은 없을 것 같다.